일본은 현재 아베 사망으로 인해 엄청 시끄러운 상태인데요. 아베 사망 당시 체포된 범인이 경찰 조사에서 특정 종교단체에 원한이 있었다고 했지만 일본 거대 언론사에서는 그 종교단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일본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의 문제를 일본 변호사회에서 터뜨렸는데요. 40대 여성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통일교 종교활동을 하며 수천만 원 상당의 대리석 미륵불상을 샀고 나도 합동결혼식에서 결혼했다고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일본에서 통일교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전국변호사연락회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통일교가 오랫동안 사회 문제를 일으켜 1987년 변호사연락회를 결성하게 되었고 통일교 피해자의 상담 및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결코 허용하면 안 되지만 통일교 문제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 라고 기자회견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범인은 지인에게 통일교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통일교회와 관련이 있고 통일교회가 없다면 오늘도 가족과 같이 있었을 것이다. 통일교회는 아베와 관련이 깊어서 경찰도 수사를 못한다. 변호사 연락회는 이번 사건은 통일교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시 묻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통일교의 지지 행위를 삼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통일교 피해 상담액이 최근 5년간 약 5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약 35년간 변호사 연락회가 접수한 통일교 관련 상담은 34,537건, 피해액은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도 변호사 연락회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인데 훨씬 더 많을 걸로 예상한답니다. 범인의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파탄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 측에서 고액의 헌금을 요구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현재도 헌금 강요에 대한 상담이 접수되고 있고 전직 신자에 대한 헌금 반환을 명령하는 민사 재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통일교 측은 헌금에 대한 강요는 없었고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사 연락회는 교회 측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2020년 도쿄지방법원이 헌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요구했다는 판결로 약 4,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교 문제를 폭로한 변호사는 통일교 교단의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단순한 책같이 보이지만 통일교가 신자들에게 얼마에 팔았을까요? 3천만 엔입니다. 하나로 대략 3억입니다. 신자 한 명에게 네다섯 권을 강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책이 왜 이렇게 비쌀까요? 바로 문선명 씨의 서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선명 씨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문선명이라는 작자가 통일교 창시자입니다. 통일교의 신도는 대한민국에 30만 명, 일본에 60만 명, 미국에도 10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문선명이 죽은 후 엄청 많은 분파들이 생겼으며 이를 보면 사이비에서 사이비가 나온다는 말이 통일교에 딱 맞는 단어인 듯합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썰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현재까지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에서 빼앗아간 물자들을 일본 신도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거액의 헌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결혼은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통일교 신도끼리만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결혼의 문제점은 일본은 신앙을 전도하여 신자를 모으지만 한국은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때문에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농촌 총각이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초기에 나왔던 40대 일본 여성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본인도 합동결혼식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변호사 연락회에서 얘기하는 문제를 통일교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아베 살인범의 모친이 파산한 이유가 통일교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책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업적이 있는 신자에게 증정하는 거다. 아, 물론 훌륭한 업적에는 헌금도 포함된다. 3억을 헌금하면 공로를 인정해서 문선명 사인이 있는 성경책 한 권을 받나 보네요. 이런 통일교의 해명에 변호사 연락회는 다시 반박하는데요. 천성경이라는 책은 한 권에 4,300만 원이고 설령당은 한 권에 3천만 원인데 3억짜리 책 말고 이런 것도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살인범 모친의 파산은 통일교가 요구한 과도한 헌금 때문이고 교단에서는 빚을 내더라도 헌금을 내라고 하며
이것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재산 전부를 신에게 바치라는 것이 통일교의 가르침이며 그 결과 가정붕괴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연락회는 통일교로 인한 가정붕괴를 경고하고 나섰고요. 일본의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들에게도 교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정치인이 종교단체의 집회나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내는 행위가 문제없는 종교 집단이라는 근거로 이용되기 때문이라는데요. 변호사연락회는 이런 행위들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된다는 건의문을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통일교와 한몸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에 아베가 영상 축전을 보낸 것을 범인이 보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살해범 모친과 관련 있는 통일교의 취재를 가면 코로나 감염 확대로 인해 당분간 휴관합니다고 쓰여진 벽보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 얘기로는 사건 직후 갑자기 문이 잠겨버렸다고 하네요.